다라다라다다 사명달. 자, 저희 30일 저희 마지막 수업이 되겠어요. 저희 마지막 수업은 이제 여행 중에서 리저 시간이 되겠습니다. 리저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분이 시간 여유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이제 그 취미 활동 같은 게 되겠는데요. 이제 하이킹, 캠핑,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것들이죠. 보는 하이킹이나 캠핑 이런 거 좋아해? 괜찮은데 스쿠버 다이빙도 좋아. 스쿠버 다이빙 해봤어? 네. Yeah. 재밌지? 예, 뉴질랜드에서 태국에서 많이 해본 적 있어. 그렇구나. 자, 그래서 이런 여가 활동 이제 좀 비싸, expensive, 다 expensive네. 스쿠버 다이빙 expensive, 워터스키잉, 스카이다이빙. 사실 뉴질랜드가 이런 게 진짜, 이런 리저가 진짜 좋아요. 저도 뉴질랜드에서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. 뭐 번지 점핑, 스카이다이빙 다 너무 예뻐, 자연이 진짜 천국 같아. Extreme sports. Yeah, extreme sports라고도 하죠. 좀 약간 위험.